네, 전 세계 190개국 글로벌 팬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게스트 쇼 어서포 유.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포의 신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미든 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포유의 바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엠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레몬처럼 어성펄의 상큼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찬입니다. 근데 레몬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네? 아니, 첫해 MC 1회 녹화할 때 녹화하기 전에 본인이 대한민국 가수 중에 레몬 제일 잘 먹는다고. 자! 장수! 승지! 어, 잘 드시네요. 저도 제가 잘한 줄 알았는데. 네. 그 레몬 잘 먹는 대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어떻게 잘... 아니, 안 해봤는데 어떻게 본인이 잘 먹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데 엠버 씨가 유난히 좀 공찬 씨를 좀 많이 가독거려주는 것 같아. 육성재보다는 공찬이가 엠버 스타일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오... 버채! 예스! 버채! 버채! 예! 그 1회 녹화 끝나고 B&F 형들이 연락 안 왔었나요? 누구 나올 때 꼭 얘기 좀 해줘 그런 거 없었나요, 혹시? 아, 있더라고요. 누구요? 그분들 오늘 나오십니다. 아, 오늘 나와요? 네. 누구죠? 심쿵! 왜 그러지? 저도 심쿵해도 되나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나 심쿵! 이건 못하겠어.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못하겠어. 나 이건 못해. 아, 진짜.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난 너뿐이야. 다시 가. 공찬 씨는 유나 양을 좋아하는 거고. 자, 강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190개국의 남자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그녀들입니다. AOA!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스오벤저의 세요입니다. 요거가 뭡니까? 아, 멤버세요? 네. 저 AOA 멤버예요. 여기 팬 들어오시면, 아,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미안해. 헷갈렸습니다. 네. AOA 나오니까 스튜디오가 좀 꽃이 핀 것 같아요. 지난주와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AOA가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까는 좋네요. 영원히 없어요. 아, 진짜로. 우리 그러면 AOA 나왔으니까, 공찬 씨가 개인기로 상담으로 표시를 좀 해주세요. 와! 염소. 염소? 와, 이어서 하고 나면 닭. 진짜 닭은 내가 들었던 사람 중에 제일 잘해, 정말. 오늘 잘 나왔어요. 아, 침팬치. 제가 이 하이라이트요. 침팬치가 있어요, 침팬치. 이 하이라이트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오늘은 AOA가 나와서 네. 정말 기분 좋은 침팬치. 기분 좋은 침팬치. 달라졌죠? 네. 네, 뭔가 업그레이드한 느낌 좀 있지 않아요? 세트가 훨씬 더 예뻐졌어요. 세트가 예뻐졌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더 밝아졌어요.
지난 시즌에 출연하셨을 때 네. 또 MC분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강인 선배님에게는 타락천사. 엠버 누나에게는 이제 동친. 동친. 네. 혹시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신다면? 찬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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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이. 자, 비욘에이퍼 자, 인사 부탁, 한 명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에이퍼 막내를 맡고 있는 찬식 찬찬찬입니다. 자, 스튜디오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바로 전 세계 팬들의 리퀘스트로 글로벌 리퀘스트 보드판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름은 글리보드. 네, 글로벌 리퀘스트 보드의 약자이면서도 신이 난다는 글리를 뜻합니다. 이 글리보드 리퀘스트를 제한 시간 2시간 내에 5칸 성공해서 빙고처럼 한 줄을 완성하면 됩니다. 네, 빙고 한 줄을 성공하면요. 팬분들에게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멋진 노래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실패하면 쓸쓸하게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로 노래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성포의 시그니처 전 세계 190개국 팬들과 함께하는 글리보드 공개할게요. 만약에 이제 글리보드를 실패한다면 벌칙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 뭐 하지? 저희는 오늘 저희가 마지막 녹화라고 들어서 이곳을 청소하고 오겠습니다. 가과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전 세계에 있는 엘비스에게 꼭 선포하겠다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꼭 리퀘스트에 성공하여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들려드릴게요. 네, 이제 전 세계 팬들이 보내줄 리퀘스트를 담긴 글리보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시간 카운트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어떤 팀을 선택하셨겠어요? 잼블루요. 잼블루 리퀘스트 보여주세요. SNS로 초딕슨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이것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게임이다. 원전을 세골에 올리고 제일 많이 올리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에어웨이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세골에 동전을 쌓아달라는 리퀘스트였는데요.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몸매 자랑법이라고 합니다. 네. 아, 세골? 아, 저 옛날에 예전에 저 신인 때 완전 말랐어요. 세골에 물 담은 거 해본 적 있는데. 당겼어요? 지금은요? 동전이 어떻게 들어가죠? 다 들어가나요, 이게? 근데 이 동전 그 쇄골에 올린 것도 말고요. 그, 한 손에 허리에 담아 그런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네, 그런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뭐야, 돼. 되네? 오! 야. 뭐야? 오! 잘해요, 미나, 그거 어떻게 돼요? 돼요? 산책도 돼요. 다른 선수 같아요. 오, 지금 그럼. 아, 오케이. 잘 이런 걸 잘한다 그러지. 왜 이런 걸 잘한다 그러지. 자, 세월에 있는 동전 개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만약 MC팀이 이기면 리퀘스트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갑자기 세골 한번. 저 미나 언니. 미나. 미나 너 뭐 하는 거야? 미나. 미나 너 뭐 하는 거야? 미나. 세골을 어떻게. 세골을 파고기. 미나 깜짝 놀랐잖아. 말 좀 해. 미나 이러고 있지. 인가요? 저희 대표 종이인 형이라서 여기가 넓어요. 아, 넓어? 네. 우리 팀 공찬이죠, 뭐. 네? 우리 팀은 또 몸쓰고 이런 건 무조건 공찬이에요. 저죠. 이거 저희가 성공하시는 만큼 드릴 거예요. 아, 정말요? 돈만당. 멤버가 해줘. 멤버가 올려줘. 이겨야 돼. 알겠어, 돈 많이 벌어. 자, AOA 대표죠. 한 명씩 우리 그 미나 형부터. 진아, 진아. 여기 잡고 있어. 나도 여자. 자, 도전. 준비. 시작. 먼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오,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가.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성공. 네. 10개야? 20개 성공. 이거 허리를 숙이면 안 돼. 몇 개야? 이렇게 들면 답답해지네. 아니, 이렇게 2,200원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좀 자세 바꿔도 돼요? 일단 동전 잡아서 봐봐. 팔, 허리, 손, 앞으로 하이 포즈. 하이 포즈. 선생님 올라가세요, 동전님. 3천 원이에요? 3천 원, 30개 지금 30개예요. 우와. 아, 3천 원 받았다. 말도 하지 마. 알겠어. 말도 하지 마. 이건 정말. 200원. 이건. 1,200원. 지갑이다, 지갑.
300원. 300원. 지금 얼마 벌었어요? 6천원 벌었어요. 6천 얼마인데? 6,500원. 자, 준비 시작! 이거 500원짜리로 해야 돼요. 이거 거품하게. 그치, 웃으면 안 돼. 웃기면 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 이상해요. 웃기면 돼. 여자들은 둘러싸여가지고 새 걸 보여주고 있어. 웃기면 떨어질 것 같아. 포인트는 큰 게 10개? 아, 뭐야. 다 들어갈 것 같아. 아니, 우리 웃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식 씨. 최종 얼마예요 지금? 아 죄송해요. 어떡해. 마술사. 마술사. 아, 7,000원이 올라갔어. 말도 안 돼. 이 기록이 몇 개라고요? 얼마라고? 그럼 얘가 이긴 거 아니야? 아, 얘 지금 기록 세운 거잖아, 그럼 지금 얘. 우와, 세계 1위. 세계 1위야, 지금? 우와, 축하해. 진짜로? 진짜요? 어. 너무 축하해요. 세계 1위. 축하해. 대박. 감사합니다. 수빈 씨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먼저 받고 싶으시면 AOA 성공! 예! 팀 골라요. 시간이 다 아, 빨리요! 샤이니 선배님들! 자, 하나, 둘, 셋! 샤이니! 샤이니, 게스트를 보내주세요. 왕이야? 아니요. 자, 어성포유 리퀘스트가 선택이 됐는데요. 네, 지난 틴타편에서 모모님이 공식 SNS 통해서 보내준 지인 전화 연결 리퀘스트였는데요. 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원하는 멘트를 들으면 성공인 리퀘스트입니다. 네, 각자 전화 걸 기회는 다 한 번뿐인데요. 네. 제한 시간은 이제 90초 내에 듣지 못하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되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어, 전화 연결 안 되면 실패예요? 또 그리고 너무 직접적인 힌트를 들이셔도 실패입니다. 네. 자. 준비되셨어? 어떤 분부터? 유나 언니? 네. 응, 유나. 언니 누구한테 전화해요? 김기리 오빠. 어, 김기리 씨? 다들 웃으시네. 어, 오빠 지금 갈게. 괜찮다. 우리 지금 만나. 어. 안 올 거. 오빠 지금 갈게. 우리 밖에 나왔네. 어딘데 그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네네. 오빠. 응. 오빠 저 지금 회사 앞에서 사고 났는데. 어. 오빠 번호밖에 없어가지고. 저 오빠 좀 와주시면 안 돼요? 무슨 사고 났다고? 자동차 사고요. 아 너무 아파요 지금. 어떡해요? 아 네가 지금 네가 지금 치인 상황이야?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오빠한테요. 저기 어디예요? 오, 와주시면 안 돼, 오빠. 내가 지금 밥 먹고 있어가지고. 밥을 지금 한 숟가락 먹어가지고. 지금 한 숟가락밖에 안 먹어가지고. 실패! 오빠 뭐예요? 말이라도 해주시지. 오빠 진짜 말이라도 해주시지. 너무하네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지금 연기가. 자, 김기리 씨 안녕하세요. 여기 KBS 어성포유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슈퍼주니어 강인이고요. 아, 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녹화 중인데. 네. 오빠 지금 갈게라는 대답을 들었어야 돼요, 유나 씨가요. 아,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번호를 아는 게 오빠밖에 없어서라는 말이 너무 분명한 거짓말이어서. 저희도 하면서 좀 의아했어요. 사실 그게. 아니
저 얘랑 연락을 네. 또 두 번 정도 연락했어요. 야, 또 두 번밖에 안 해본 사이에. 아, 오빠, 오빠는 해주실 줄 알았죠. 아니, 안 할 거야,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민 양이 전화 연결을 진행할 텐데요. 어떤 대답을 들어야 하냐면 내가 좀 위급한 상황에 있어. 도와줄 수 있어? 했을 때 내가 뭐 도움을 줄게, 빌려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대답을 들으면 성공이 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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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세요? 썸. 응? 내가 지금 친구들하고 술 엄청 많이 마신 거야. 응. 아, 여기 한 30만 원 나온 것 같은데. 아, 돈은 있어. 있어? 좀 빌려줄 거야? 빌려주지 뭐. 아, 뭐 20만 원 정도야.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전화할 거예요? 비투비의 그 편일 동근이라는 친구. 못할 것 같아요. 완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똑똑은 해. 근데 아니야. 들어야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밥 먹을 때 섹시해라는 얘기. 어떡하나. 야, 대박 절도 있어. 영어를 하겠습니다. 네. 동근이. 동근아. 여보세요? 나인데. 아, 나 먹을 때 어때? 뭐? 나 먹을 때 엄청 막 되게 먹을 때. 먹을 때마다. 아니, 좀 우리가 컨셉이 있잖아. 귀여운 컨셉? 아, 뭐? 아니, 우리 활동 잘 해줘. 아, 짧은 치마 컨셉이 어땠어? 아, 섹시 컨셉. 아, 그래. 내가 밥 먹을 때 그 컨셉으로 밥을 먹겠어. 너가 밥 먹을 때 섹시하다고, 너가? 아닌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 저 지금 라디오 가는 중이에요. 누구랑요? 멤버들이랑요. 진짜로? 저 이번에 정규 앨범 1집 한번. 끊어. 끊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푸니엘 거기 성재도 있어요? 네, 성재 바꿔줄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성재야. 예, 형. 안녕하세요, 형. 저 어성포유야, 성재야, 여기. 아, 진짜요? 이제 전 성재가 아이고, 식스티티. 여기 공찬 씨랑 인사 좀 나눠요, 공찬이. 안녕하세요, 성재 씨. 아, 예, 공찬 선배님, 안녕하세요. 야, 성재야. 네? 나 공찬 너무 좋아, 너보다. 아, 진짜? 근데 진짜 나 하고 싶었어요. 이제 시즌 그러니까. 후반 되면 나 불러줘요. 그래요. 네. 이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재 씨, 너무 라디오 잘해요. 네, 전세계 190개국 글로벌 빅캐스트 쇼. 네, 알았어. 동근아, 고마워. 보고 싶다, 성재. 전화 연결도 성공입니다. 자, 다음 팀. 엠플라잉 캐스트 공개해주세요. 기가 막혀. 최준이 서울. 준이? 깜짝이야. 근데 준이 아니야? 준이엘이요? 준이엘. 서울의 최준이 씨가 보내준 리퀘스트. 자, 보시죠. 와, 진짜 준이 언니야. 뭐야? 안녕하세요, 준이엘입니다. 요즘 AOA가 심쿵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AOA에게 좀 특별한 리퀘스트를 요청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만보기 게임인데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음껏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AOA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AOA 애성보유 파이팅! 언니! 준이야! 네, 최준희 씨가 예쁘다. 바로 준이 씨였군요. 네, 준이 씨가 보낸 진 리퀘스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이 친한가 봐요, 많이. 네. 네. 제가 준이의 소개로 AOA가 됐어요. 아, 진짜? 네. 어떻게?
준희 씨가 저희보다 데뷔를 더 빨리 했는데요. 네. 그 전에 알아가지고 제가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다니고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AOA 멤버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받고 오셔서 붙어서 AOA 멤버가 되게 됐어요. 아 진짜? 네. 은인입니다. 아 진짜 그렇네요. 본인들 소속사에 굉장히 많은 또 가수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장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팀이나 은희 언니나 시앤블루 선배님, 에프티 아일랜드 선배님 다. 아, 네. 사실 누가 하면 뽑기는 좀 네. 어렵진 않죠. 국조 언니도. 그렇죠, 어렵지 않죠. 누가 제일 잘해줘요 회사에서? 저 회사에서요? 네. 저는 최근에는 이제 산드리 형이 제일 잘해줘요. 내가 같은 멤버? 네. 스케줄이 거의 없어서 스케줄이 거의 없어서 붙어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생기고 산드령도 있고 엠버는 같은 회사에서 누가 제일 잘해줘요? 그 슈퍼주니어 오빠들 중에 그 동희 오빠요. 아 그리고 문희한 오빠도 있고요. 아 이척 오빠요. 예성 요즘 예성 오빠 근데 나오셔가지고 너무 멋있어졌어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여영 오빠랑 기현 오빠 100명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천 오빠도 요즘 아 그럼 끝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회사 연예인들하고 안 친하게 지내요. 이번 게임도 MC와 AOA 네. 팀의 대결인데요. 네. 2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네. 각 팀에 두 명씩 대표가 나와서 네. 많이 흔들어서 만보기 네. 숫자가 많이 올라가는 팀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보기를 머리에 차는 거예요. 한명다 아~ 네. 근데 저희 팀은 엠버와 공찬이가 나갈 거고요. 저희 팀은 혜정이와 찬미. 혜정이 형 찬미가 나겠습니다. 아래 위로 흔들어야 되나? 위아래로 흔들어야 되나? 아래 위로 흔들어야 되나? 빅사이즈야 좀 모아서. 자, 화이팅! 1라운드. 자, 음악 주세요! 자, 공차 올라. 엠버의 만복이. 자, 찬미 양의 찬미의 만복이 공격할게요. 124회. 네, 엠버 누나는 118, 118. 아깝다, 진짜 아깝다. 2라운드는 어느 분이 나오시겠어요? 저요. 아니, 죽을 듯이 힘들어야 돼. 죽을 듯이 해야 돼. 딴 데다 가도 돼요? 다른 데다 해도 되죠. 같이 다른 데. 발. 발요? 사실은 발차기 되게 잘해서. 발목. 자, 눌렀어요. 자. 자, 2라운드. 혜정과 공찬의 대결. 아, 공찬 몸 푸나요? 이겨 되죠? 이겨 되죠? 이겨 되죠? 진짜 이겨 되죠? 아 진짜 이길 거야. 음악 주세요. 공찬이야 153. 와, 너무 진짜 쳤다. 153. 쳤다. 혜정이야. 아니야.
혜정이 아니야, 혜정 잘 나왔어. 153, 153. 와! 토탈 MC는 270 하나, AOA 277. 자, 이어서 어떤 남자 가수의 로고를 선택을 할지. 위너. 위너. 자, 위너 이렇게 또 공개해 주세요. 어썸 포 유 또 공식 코너인가요? 아, 이런 거야.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AOA 분들 우선 대표로 3명을 뽑아주시고요. 네, 강인이 형을 터치 안 하고. 터치해도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해도 돼요? 터치해도 되는 걸로 지금. 여보세요? 뭐라고요? 네, 강인이 형을. 네. 터치해도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네, 강인이 형을 터치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형의 마음을 심쿵하게 해주세요. 아, 네. 네, 세 분 중에 한 명이라도 강인이 형의 심장박동수를 140을 넘기시면. 140이요? 네. 대박이에요? 성공입니다. 걱정 마세요. 되게 벌써 아마 지금 한 150? 15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80. 87? 어, 좋다, 좋다. 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요. 가라! 자, 그럼. 출동! 네. 사실 제가 살짝 힌트 드리면 저는 노래 잘하는 분을 보면 되게 굉장히 설레어요. 그럼 초반 씨부터 시작! 죽을만큼 너를 보고 싶어. 올라가고 있다.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세요.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아니야,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돼요. 다시. 오, 뛰었다 뛰었다. 내게. 이거 안 올라와. 어? 주신? 내려갔어요. 그대로인데요. 오빠 무슨 노래는 무슨? 미안하다, 초아 미안하다. 오빠가 유미씨. 저는 정말 설레었어요. 네. 이게 좀 심장이 근데 심장이 에이 뭘 내 심장이 고장난 내 심장이 고장난 얼굴은 많이 보시네요. 유미씨 준비하셨습니까? 네? 유미씨 제가 마주보고 오빠만을 위해서 심쿵을 쳐드릴게요. 준비했으면 시작하세요. 자꾸만 심쿵해 널 보면 볼수록 가슴이 쿵쿵해. 나도 올라가고 있어 심쿵해.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죠. 자꾸만 네 품에 꺼내끼고 싶어. 오 나의 방 꺼내끼고 싶어. 오 나의 방. 왜 이렇게 내 심장이 내려가요. 심장 어디 있니? 유나 언니 출격.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나 씨. 유나 씨. 그럼 이번에 그럼 저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럼 네. 제가 이번에는 그럽시다. AOA가 좀 유리할 수 있게 공찬이가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공찬이가. 오 마이 갓. 훅 뛰면 어떡하지? 갑자기 나 무섭는데. 비참해 비참해. 잠깐만 잠깐만. 나 왜 뛰냐 왜? 몇 나와요? 와! 어, 왜 이래? 왜? 우와, 120, 130! 바로! 유나! 언니, 시작해! 준비! 유나! 언니, 시작해! 진짜 난 너뿐이야. 진짜 난 너뿐이야. 진짜 난 너뿐이야. 진짜 난 너를 사랑해. 진짜 너 보고 싶어. 그래, 끝나요.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아니야. 아, 대박이다. 어, 벌써요?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근데 정말 되네 이거. 진짜 되네. 지금이 128. 이거 흥분이 차 가시질 않았어요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야 엄마. 안 떨어진다. 한 번 더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한 번 더. 그럼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그러면은 내려가지 마. AOA가
공찬이만을 위해서 심쿵해를 쳐주는 거야. 아, 아쉽다.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공찬 씨는 AOA 모든 멤버보다도 유나 형을 좋아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뭐야 얘네 지금 거의 다 좀 성공이야. 하나도 없어요. 100%. 100%는 성공일 거예요. 100% 성공이니까요. 이게 과연 깡이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성공이에요. 과연 아닐까요, 정말로? 네. 네. 자, 100% 공개해 주세요. 깡이네. 오 마이 갓. 아, 진짜 깡이네. 오 마이 갓. 딱 저기서 깡이 나. 진짜 깡이네. 다시 정말 한번더 보여주세요. 자, 그럼 다음 거 빨리 선택해 주시죠. 비어네이퍼 선배님들 가져 우리. 비어네이퍼 주세요. 비어네이퍼 보셔. 비어네이퍼. 자, 공개해 주세요. 그쪽이잖아요. 승찬의 공찬식 씨가 또. 아, 얘는 진짜 직업이 무직이에요. 대단한 직업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거 또 어떤 퀘스트 보내셨는지 보여주세요. 찬식이를 이겨라. 찬식이를 이겨라. 간지럼 참기. 저 간지럼 참을 수 있어요. 찬식이가 너 레고. 간지럼을 그렇게 잘 참아요. 정말로. 과연? 정말로. 유나에다가 정말. 내가 간지럼 되겠다. 찬식아. 찬식아. 제가 간지럼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리 나면은 스탑인 거예요. 자, 얼마나 오래 참는지 준비 시작. 오 진짜 세게. 뭐지? 세게. 뭐지? 어떡해 어떡해. 냉동인간 같아. 냉동인간 같아. 나 어디까지가? 스탑. 소리 냈어요. 소리 냈어요. 아, 어디까지가? 소리 냈어요. 어디까지가? 아! 아, 소리는 웃기시지. 간지럼을 참았어도 야, 이 사람이 맞아, 어디로 맞아, 가는지 궁금증을 못 참은 거예요. 간지럼을 참았지만 궁금한 건 못 참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몇 초죠? 14초. 야, 너 14초. 네, 자, 이번에 우리 찬미 형을 우리 엠버 형이 직접 간지럼을. 네. 14초만 참으면 돼요? 언니들 14초 좀 세줘요. 네. 준비! 평소에 간지럼 잘 참아요? 아니요. 웃고 갈까요? 우리 형으로 웃고 갈까요? 눈물도 잘 참아요? 화나는 거 잘 참아요? 네. 화장실을 잘 참아요? 네. 불의를 보면 잘 참나요? 아 진짜! 아 진짜! 미안하죠. 못 참는 걸로. 미안해. 자! 준비! 시작! 1, 2, 3, 4, 산다. 5, 오. 6, 오. 7, 오, 8, 9, 오. 10, 11, 12, 13, 14, 15, 16, 오. 17, 와, 잘한다. 와, 이겼다! 자, 계속해서 자 다음은 빅스. 빅스 선배님. 자, 빅스 공개해 주세요. 서울의 김서령. 김서령입니다. 떠오르죠. 보고 싶어. 자, 그러면 서울의 김서령 양이 어떤 리퀘스트 보내주셨는지 보여주세요. 아, 귀여워. 서령입니다. 스케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제가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저희 멤버들에게 리퀘스트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리퀘스트는 바로
아 귀여워. 저의 상대역이 되어주세요. 네, 제가 숙소에서 혼자 연기 연습을 하는데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저의 상대역이 되어주세요. 해달라고. AOA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또 만선이에요. 안녕! 보고 싶어. 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지금 설현 씨가 말씀하신 장면을 제 자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자료 영상 준비했나요? 네. 자, 먼저 자료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네, 바로 여기서부터 제 중심으로는 주먹과 두개면 충분히 될 것이에요. 그러면 쌀이 남지 않습니까? 남은 쌀로는 밥도 짓고 나중에 떡이라도 해먹고. 어떠십니까? 태연아.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재밌다. 네, 이건 AOA 대표 한 분이 여진구 씨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서련 씨의 역할은 우리 볼찬이 할 겁니다. 근데 이 장면 실제로 촬영할 때 소금 주먹밥을 실제로 여진구 씨가 드셨대요. 아, 와. 와. 자, 그래서 저희도 진짜 소금 주먹밥을 진짜 준비했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걸 드시면서 와, 진짜 있어요? 네. 우와, 우와, 우와. 오, 있네. 야, 너 되게 단아하다. 여자님께 앉아줘야죠. 아, 이게. 네, 저 손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여자. 자, 지금부터 연기 준비되셨죠? 한번 보여줘. 들어가세요. 자. 아니, 돈 어찌 그리 이런 게 없느냐. 내 밥으로는 주먹밥 두 어개면 될 것을. 그러면 쌀이 남지 아니옵니까? 아니, 남는 거로는 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애연아, 애연아, 처음 먹는 맛이다. 계속 먹는다. 응. 해맑게 친구 보는. 친구는 또 계속 먹는다. 계속 먹는 거예요, 친구 씨. 먹어. 계속 해맑게 웃어야 돼요. 해맑게 웃으면서. 결국엔 이거였어. 양손에 다, 양손에 밥을 다 들고. 양손에 밥을 다 들고 하나 더 드시 없어서 그렇지 연기 완성 애드립이다 그렇지 호탕하게 웃으면서 맛있다고 소금이라고 크게 외치고 소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 맛이 없어? 분명 와가면 진짜 짜? 야, 이거는 자, 자 연기 잘 봤고요. 서울의 김서련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 성공.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어떤 팀을 선택할지 선택해 주세요. 인피니트 선배님. 자, 인피니트 공개해 주세요. SNS로 스윗초아님이 보내주신 네, 노래방 애창곡이 궁금합니다. 특히 썸남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필살기 같은 거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혹시 멤버들끼리 노래방 같은 데 가요? 네, 네. 저희 가요. 뭐 자주 불러요? 진짜 장르 불문하고 다 불러요. 네. 그럼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계속 부르는 멤버는 또 저희는 누구예요? 한 번씩 불러요. 한 번씩. 무슨 이야기 이런 거 없이. 되게 좋다. 우리는 힘센 놈이 많이 부르는 거 선배 많이 부르시겠다. 나만 불러야겠다. AOA와 MC팀이 썸남 썸녀를 사로잡을 필살기 노래를 골라서 부르는데 더 높은 점수가 나온 팀이 승리합니다. 노래는 또박또박 크게 부르면 된댔어요. 래퍼 래퍼 마이크 다 나있어. 점수 많이 나오는 거죠? 바로 또박또박 소리 크게. 오 마이크 에코 좋은데요? 자 AOA가 선택한 여기 노래방 마음에 드네요. 허그! 좋다. 노래 주세요.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baby. 네가 없는 너의 하루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너무나 궁금한데
감정으로 점수 많이 받으려고 한 거야. 당연하죠. AOA 95점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 동생들이 노래 준비했어요. 꽃이 엔트리! 자, 뮤직 스타트. 가사 몰라. 오, 나오네. 뭐지? 되게 맞추고 맞추고 아니거든요. 보게 되었어 널 원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을까 Caus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널 내 거로 만들 거야 Caus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널 내 거로 만들 거야 정말 진짜 좋아요 0점이에요? 0점이잖아요? 0점이에요? 0점이에요? 0점은 나올 수가 없는데 진짜 대박이다 0점이 어떻게 나오지? 제가 살아났어요 이렇게 해서 스위츠와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는 성공입니다 딱 점이 나오네요, 진짜. 세탁 가수인데. 아, 진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유키스 팀을 네. 선택을 해주실지? 유키스 선배님! 아, 유키스. 아, 유키스. 과연 저희 꽝이 없을까요? 아, 말도 하지 마세요. 아, 불안한 게 지난주에도 꽝이 되게 붙어 있었거든. 유키스 공개합니다. 자, 미국에서 알로라님이 보내주신 알로라님이 어떤 님이야? 미국에서 알로라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로라라고 합니다. I am almost finished packing to go to Korea tomorrow. 진짜? I am so excited to experience Seoul and see the world that K-pop lives in. Thank you. I am a huge K-pop fan. Wow. Yeah, because K-pop is like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two things that I'm the most passionate yeah. about, music and Korean culture. So I'm like double passionate about K-pop. Thank you. AOA is the K-pop group that I really love, especially Joel Hyun-bin. I really hope to be able to play guitar as well as she does someday. So, my request for AOA is... 어? 멈췄어요. 영상이 멈췄어요. 응? 뒤에 더. 왜 멈췄죠? 왜 엄청 내용이 없는 뭐죠? 건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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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부 열심히 해주세요. 우와! Welcome, welcome! 안녕하세요! Aurora, hi! 와, 신부 되게 예쁘시다. 네, 몇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오, 깜짝아. 너무 예뻐요. Perfect.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Hi, my name is Aurora. I'm from New York. New York. Yeah, New York. I came here because I'm a huge K-pop fan, and I have a request for AOA. Wow, thank you. Wow. 특별히 초아 양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초아 양한테 할 얘기 있으면 말씀. Do you want to say anything to Choa? Oh, hi. Oh, hi. 초아 씨, 여기로 오세요. 네. 영어 좀 할 수 네? 있어요? Hello. nice to meet you. 인형 같아. 안녕하세요. 한국 엄청 하시네요.
엄청 놀랐어요 지금 너무 네. 놀라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뉴욕 You ready to ask them for the request? 알로라 씨가 요청한 리퀘스트죠? 어떤 리퀘스트를 요청을 해주셨는지 Would you guys please sing along with me while I play an AOA song on guitar? Yeah! 같이 노래하고 싶다 yeah. 아, 좋죠 요. 그 알로라 씨가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면 성공이고요 마음에 안 들면 실패가 되는 겁니다 아. 자 이번 지금 남은 시간이 녹화 시간이 25분가량 남았는데 마지막 리퀘스트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열심히 yeah.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와, 나이도 볼 수 있어. 좋아요.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Are you gonna let them pass or let them fail? 너무 예뻐요. 기타 너무 잘 치시고. 알로라의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네, 그럼 AOA가 글리보드 미션 성공했습니다. 네. 와! 노래할 수 있나요, 저희? 네, 노래할 기회 드리죠. 와! 네, 오늘 팬들이 보내준 리퀘스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리퀘스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 마지막에 진짜로 등장해주신 알로라 씨의 기타 연주가 짱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돌아온 어썸 포유 K-POP 스타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어슴포의 글리보드는 190개국 글로벌 팬들의 리퀘스트로 완성됩니다. 네, 글로벌 리퀘스트 쇼 어슴포의 강인 엠버 그리고 찬이는 다음 이 시간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I get rave sound. And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that.